안녕하세요. 대규수석의 대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산조대금 오관청의 뱃노래라는 곡을 연습을 해볼 겁니다. 뱃노래라는 곡은 말 그대로 배에서 노래할 때 불렀던 곡입니다. 오늘은 총 3가지로 연습을 해볼 거예요. 이 곡은 뭐 박자 어려운 게 없기 때문에 앞에 곡들과 똑같이 박자를 세서 연주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뭐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고 바로 연습을 해볼 겁니다. 첫 번째 연습은 부호나 뭐 농음, 퇴성 뭐 이런 부호들 다 빼고 그냥 선율만, 가락만 연주를 하고요. 두 번째는 부호들만 넣어서 농음은 빼고 부호들만 넣어서 연습을 해볼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부호를 다 넣고 마지막에 뻗는 음에서 농음까지 표현을 해서 연주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부호를 다 빼고 연습을 하는 이유는 기본 가락들이 다 정리가 되고 연주를 할수 있어야 부호를 넣었을 때 훨씬 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처음에 연습하실 때는 부호를 빼고 박자에 맞춰서 가락만 연주를 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선율만 연습을 해보았고요. 두 번째는 부호만 넣어서 연습을 해볼 거예요. 부호를 넣는데 첫 번째 줄에 첫 번째 정관에 보시면 갈매기 날리는 듯한 표시가 있어요. 이 표시는 굴려주라는 뜻이에요. 시가가 없이 따로 본음에서 하는 위를 따라단 이렇게 빠르게 굴려주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본음 위를 효과음처럼 빠르게 굴려주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은 네 번째 줄에 세 번째 마디를 보시면 임 음정 옆에 방금 설명드렸던 부호가 붙어 있고요. 그 다음 정관을 보시면 체크 표시 비슷한 게 붙어 있어요. 그 표시는 하음 위를 빠르게 소리를 내주시면 돼요. 이두 개의 차이점은 임 옆에 굴리는 표시는 음이 총 3개죠. 따라다 빠르게 굴려주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는 음이 두 개예요. 마찬가지로 하음 위를 소리를 내시면 되고요. 그러면 임에서 하음 위니까 남, 남임. 남임. 그래서 세 개보다는 두 개가 아무래도 속도가 느리겠죠. 그래서 굴리는 것보다는 조금 느리게 하셔도 됩니다. 비교를 해드리면 이렇게 소리를 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퇴성이 나오죠. 퇴성은 보통 선율상 하행 선율일 때 악기를 안으로 말아서 음을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치켜 올려주는 추성이란 표현은
선율이 상행을 할 때 음을 부드럽게 연결해주기 위해서 퇴선과 반대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관청에서 오관청 운지를 하실 때 4번, 5번 어디를 막아야 될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냥 보통 연주하실 때는 아무거나 막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편한 선율, 진행상 편한 손가락을 막으시면 되고요. 역취를 소리 내실 때는 4번 지공 말고 5번 지공을 막고 소리를 내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세 번째 녹음을 넣어서 연습을 해볼 거예요. 녹음을 넣었을 때는 보통 뻗는 음에서 어색하지 않기 위해서 마무리를 해주는 식으로 녹음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더 곡의 애절함,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녹음을 넣기도 합니다. 노래랑 비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래도 보통 끝에 처리를 하거나 쭉 이어서 부르는 경우에 바이브레이션을 하죠. 그래서 대금도 바이브레이션이랑 똑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국악에서는 농음, 요성, 떨, 요자를 써서 요성이라고도 하기 때문에 바이브레이션이랑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농음을 넣어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